아, 저희가 이번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마을 이야기 지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뒤편에 바로 보이는 이야기 지도를 만들면서 옛날 조선시대에 여기가 사도진성이라는 첨사가 있는 자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옛날 고지도를 바탕으로 마을 지도를 뒤편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지금 해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가 첫 번째 시작인데, 첫 번째 시작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할 거고, 해마다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좀 더 단합되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낚시터를 개장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힐링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젊으신 분들이 많이 마을을 찾아주셔서 마을의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봉사방 오세요.